예, 안녕하세요. 토무룩입니다. 예전에 이 차를 제가 샀던 의정부 BMW 전시장으로 오늘 M 시리즈 시승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시승도 해볼 겸 X5를 좀 갔다 올게. 잘 예, 아내가 잘 갔다 오라고. 자, X5 시승을 한번 와서 해준다고 했거든요. 네, 그 저기 영수사원분이 X5 시승을 이제 여기까지 가지고 오신다고 했었는데, 마침 이제 M 시리즈 시승 행사가 그 전시장에서 이루어진다고 해서 오면은 한 3대 정도 시승을 시켜 줄수 있다,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차만 찍네. 예, 그래서 가서 일단은 M5를 좀 시승을 해볼 거고요. X5 M 버전이라 그랬던가, 그 차도 시승을 해볼 거예요. 그리고 시간이 좀 된다면 한대더 이렇게 3대의 시승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. 거기까지 도착하는 데한 1시간 정도 좀 걸릴 테니까요. 가다가 할말 있으면 잠깐 카메라를 켜고 녹화를 좀 하도록 할게요. 짐벌이 좀 고장나서 영상이 좀 흔들리는데 조금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. 네. 인천공항 고속도로는 참 한산하네요. 나가는 길은 굉장히 달리기가 좋습니다. 1시간여를 다 달려와가지고 이제 곧 의정부 쪽으로 들어갑니다. 아, 멀긴 머네요. 제가 이먼 곳에서 차를 샀습니다. 이 X2 단종시킨 버전 아직 파나봐요.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. 뒷자리는 와. 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. 실내가 그렇게 엄청 멋있진 않아요, 그죠? 자, 2시부터 시승 행사 시작이라고 하니까 이제 또 그래.